아, 이제 봄이구나. 큰맘먹은 도쿄 오니까 어때? 좀 다르지? 큰맘먹도랑. 둘다 괜찮지? 도쿄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지미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크닉을 가보려고 합니다. 예! 피크닉이라고 하면 도시락이 필요하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메뉴가 오니기리, 이나리즈시 아니면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저도 뭘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던 메뉴를 골랐어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을 것 같고 맛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꽃처럼 생긴 과일 샌드위치인데 해보고 싶었으니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약간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 꿈 같은 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과일 샌드위치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피크닉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과일 샌드위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죠. 딸기부터 그 예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튤립 모양을 만들 건데.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튤립 같기도 하고. 저는 핑크 튤립을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는 약간 이건 그린 색깔의 포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자르면 되는 거지? 튤립의 풀 부분이거든요. 그냥 반으로 자르면 될것 같고. 키위 친구를 원래는 그냥 반으로 잘라서 스푼으로 쳐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껍질을 먼저 빼줘야 된대요. 저는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운동회 때 먹는 도시락은 짱이었던 것 같아요. 저 운동회 진짜 좋아했었어요. 요즘은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진대요. 이런 시절이니까 그런 걸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튤립 모양의 여기 쿠키 부분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지? 맞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먼저 생크림을 자꾸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자를 때 이걸 이렇게 넣는 거겠지? 아니야. 아니구나. 근데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생크림이 필요해. 맞겠지? 여기에 이 친구를 넣고. 아니다. 이거 포도를 넣어야 돼. 먼저 이 친구를 좀 깊게 넣고 맞을 거야. 넣고. 긴장감. 이걸로 됐을 것 같은데? 이거 회전이나 하면 자를 때 아예 의미가 없는 거라서. 와, 드디어 제가 이거 잘라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맞을 거예요. 커팅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긴장됩니다. 과연 또또로 안개 키고 있는 날에 멀리에 있는 트립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렇게 열심히 준비까지 했는데 이걸로 만족하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이거 키프할게요. 키프. 다행히 생크림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더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재밌네요.
그득그득그득. 잘라보겠습니다. 한 번에 잘라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어? 근데 포도 어디 갔지? 하나 포도 어디 갔지? 아, 나 안 넣었구나. 이걸 지금 넣으면 안 될까? 어, 지금 넣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포도 되게 예쁘잖아요, 보이기가. 저는 약간 이쪽 포도도 빼가지고 지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깔끔해졌어요. 이걸 약간 피크닉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약간 일본 도시락에 나오는 대표 선수들을 몇 개만 골라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도끼는 도시락에 있는 친구예요. 무이로 라인을 넣어주고 맞는 거지? 뭔가 귀엽지가 않아. 네 가지 친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리가 예쁘게 완성됐던 건 뭔가 인사들을 찍고 싶어지는 나의 마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오늘은. 아, 아쉬운 건 그거예요. 원래는 열었을 때 우와 예쁘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깊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쉽지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넣는 아! 뜨거워! 내가 먹고 싶은 걸 막 넣는 도시락이 돼버렸네요. 어, 이거 진짜 트립이 보이면 짱인데. 이렇게 완성으로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방향이 아쉽지만 이렇게 해야 나는 이걸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크닉 같아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뿅!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쿠마몬 친구. 쿠마몬이랑 이제 피크닉을 할 거예요. 쿠마몬 이거. 나 이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진짜. 서다. 문어 윈나 맛있다는 거. 와, 봄 같대. 봄 같지. 큰맘몽 트립이에요. 트립. 궁금한데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봐도 좀 마음에 드네요. 잘 됐어요. 아까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과일 샌드위치 만들 때 과일에 생크림을 묻는데 어떻게 잘라주면 되는 건지를 검색해봤는데 칼을 뜨거운 물에다가 놓고 따뜻해지면 그걸로 잘라주면 생크림이 안 묻는데요. 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만 했었으면 더 완벽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벚꽃 나무거든요. 다시 와야겠어요. 아. 사과도 평소에 좋아하니까 자주 먹는데 자르고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 하면 진짜 색깔이 변하고 있거든요. 항상 뭔가 색깔이 아쉽다 생각하면서 먹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이니까 소금물에 넣었다가 뺐잖아요. 그 덕분에 와, 사과 토끼가 제대로 사과 토끼고 예뻐요. 맛있게 먹었어요? 뭔가 요리 영상 같은 거 내가 많이 찍었는데 도시락이라고 하면 또 뭔가 만들 때 설레임도 조금씩 다르고 밖에서 먹기 편안해야 되고 그냥 보통 요리랑 다른 요리를 해서 이번에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봄이 올 것 같아요. 벚꽃이나 피기 시작하면 진짜 제대로 친구들이랑도 와보고 그러려고요. 집에서만 밥을 먹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밖에서 먹으니까 개방적이고 되게 좋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도시락 만들고 피크닉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